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고 이제 반응이 좋았던 액세서리 모음 영상 두 번째 편을 준비해 봤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구입했던 제품들부터 좀 다양한 브랜드의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이후에 구입한 좀 이제 하이 브랜드 주얼리 위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그동안 제가 브이로그에서 언박싱으로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제품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티파니앤코의 이제 리턴 투 티파니 컬렉션에 있는 러브하트 태그키 이제 팔찌예요. 제가 이 팔찌는 구입한 지좀 됐는데 이걸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는 이걸 소개 못 시켜드렸었는데 우연히 이 팔찌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당시에 이거를 옐로우 골드로 샀는지 로즈 골드로 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봐도 솔직히 제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옐로우 골드 제품인 것 같아요. 좀더좀 이렇게 노란기가 돌아가지고 이 팔찌는 혼자 착용하기 조금 어려워요. 이게 더블 체인이기도 하고, 이 펜던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착용할 때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가가지고. 다음 제품은 이제 반클리프 아펠의 아람브라 버터플라이 이제 목걸이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이제 스위스 사이즈예요. 제가 반클리프 아펠을 요 이제 커넬리안 요 팔찌를 통해서 처음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이 팔찌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너무 높은 거예요. 착용할 때마다 너무 예쁘다 생각되고, 또 너무 튀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또이 체인이 정말 되게 반짝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목걸이도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요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장에 가니까 요 버터플라이가 그때 딱한점 들어왔었는데 이게 딱 보자마자 너무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걸이는 요 버터플라이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만족도가 정말 높은 그런 제품이에요. 밤클리프 앞에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가격대가 저렴한 요 코넬리아 팔찌랑 요 버터플라이 요 라인 정말 추천드려요.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버터플라이는 옐로우 골드 제품이고, 코넬리아는 로즈 골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 화면에는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스위스 사이즈인데, 버터플라이가 좀더 펜던트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요 스윗 아람브라 사이즈가 좀 작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버터플라이로 이거 귀걸이도 있고, 이제 목걸이도 있고, 또 팔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클로버 모양은 조금 흔하긴 하잖아요. 근데 버터플라이는 그래도 클로버에 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버터플라이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디올에서 구입한 반지고요. 제가 디올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하이 주얼리 제품이에요. 제가 그동안 디올에서 패션 주얼리는 몇개 샀었는데, 이게 패션 주얼리들은 좀 사용하다 보면은 변색도 좀잘 되고, 조금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요 반지는 이제 디올의 위 컬렉션에서 나오는 이제 반지고요. 위가 불어로 예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프로포즈용으로도 많이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 반지를 구입할 때그 디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로즈드 방이라고 있어요. 좀 되게 유명한 이제 컬렉션인데 거기에서 이제 반지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로즈드 방 라인은 가격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래 제가 생각했던 반지가 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이 반지를 선택했는데 근데 이게 끼다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거 화이트 골드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딱 꼈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은 작은 다이아도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존재감도 있고 그렇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불가리의 비제로원 목걸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니 사이즈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 가운데는 이제 브라운으로 세라믹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불가리 주얼리들은 요 고리 부분이 조금 독특한데 착용하다 보면은 요 고리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나름 독특해서 예쁘더라고요. 조금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가운데 이제 다이아가 들어간 팝의 제품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매장에서 봤을 때 진짜 예뻤거든요. 다음 제품도 이제 불가리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디바스 드림 컬렉션에서 나오는 팔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리 BJ로원 컬렉션보다는 요 디바스 드림 컬렉션이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하거든요. 디자인도 조금 더 여성스럽고 요 체인 반짝임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요 팔찌도 이렇게 더블 체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이 팔찌는 비교적 좀 혼자 착용하기 쉬워요. 그냥 여기 고리에 이렇게 딱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자개가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영롱하고 되게 포인트 돼서 예뻐요. 그래서 좀 이런 번거로움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사항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샤넬의 코코 크러쉬 반지고요.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브이로그로 좀 자세히 소개시켜 드렸는데 남편이랑 이제 커플링으로 맞춘 제품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화이트 골드를 구입하고 저는 이제 베이지 골드 색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미니 사이즈여가지고 조금 얇긴 한데 저는 제 손에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근데 이 코코 크러쉬 링이 좀 다른 반지들에 비해서 스크래치가 좀잘 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저도 지금 이거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좀 생활 기스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니 사이즈를 사길 잘했다 하는 게이 스크래치가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도 염두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지 예쁘기는 진짜 예뻐요. 특히 베이지 골드랑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이렇게 레이어드해가지고 끼면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반지 커플링으로 사긴 했는데 좀 다른 반지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검지에도 잘 착용을 하고 이게 엄지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에도 가끔씩 착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 조합이 요 디올의 위 반지를 이렇게 약지에 끼고 이렇게 제일 많이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 베이지 골드가 샤넬에서만 나오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골드랑 의외로 되게 따로 놀지 않으면서 되게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에르메스에서 구입한 귀걸인데요. 팝 H 귀걸이고 이거는 미니 사이즈예요. 이게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나름 착용했을 때 존재감도 있고 또이 H 로고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 은은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주얼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귀걸이는 이제 에르메스의 패션 주얼리 라인에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도금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물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는 이 같은 사이즈의 목걸이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걸이는 아무래도 좀더 이렇게 땀이나 이렇게 좀 물에 닿을 좀 찬스가 많기 때문에 귀걸이가 좀더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귀걸이를 구입을 했어요. 다음은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얼리고요. 에르메스 이제 샹달 반지랑 샹달 귀걸이에요. 요 에르메스의 샹달 디자인 되게 유명하죠. 인기도 많고. 저도 원래 실버 제품으로 된 샹달 반지가 있었었는데 그게 자꾸 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좀 오래 낄 생각으로 이렇게 로즈 골드로 된 반지랑 귀걸이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했고요.
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실버 제품보다 조금 더 얇은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좀제 약지 사이즈에 딱 맞게 구입을 해가지고 검지에 끼면은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검지에 껴주는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 귀걸이 정말 저의 문신템이에요. 진짜 거의 빼지 않고 매일매일 착용하는 그런 귀걸이고요. 이게 저는 착용했을 때 거의 착용했던 느낌이 안 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되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딱 착용했을 때는 은은하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귀걸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만족도가 정말 높은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뒤에 침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팝 H 그 귀걸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귓볼이 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귓볼 있는 편이어가지고 괜찮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시계인데요. 제가 전에 올렸던 액세서리 영상에서도 제 시계를 그때 두 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이 애플워치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애플워치밖에 안 차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제 애플워치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애플워치 6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에르메스 에디션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가죽줄이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새로 구입한 줄이고 제가 재작년에 이거 샀을 때 같이 구입했던 줄은 요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더블 스트랩인데 요것도 되게 예쁘긴 예쁜데 좀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싱글 스트랩 요거 하나 더 사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끼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요 같이 나온 요 스포츠 밴드 이거 착용하고 있고요. 정말 이 애플워치 사고 나서는 다른 시계에 손이 안갈 만큼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시계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모든 게다 애플이신 분들은 이거 애플워치 쓰시면은 진짜 너무 편하실 거예요. 또 여기는 애플페이도 되니까 계산할 때 저는 다 그냥 이렇게 시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애플페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애플워치는 또 따로 만든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 더블 스트랩 착용샷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진 액세서리 소개 영상 두 번째 편을 찍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